중동에 있는 나라도 많이 가보고요. 저 리비아 전쟁 났을 때 리비아에 있었고요. 네,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이라크에 있었고요.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다시 또 우크라이나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전쟁 난 나라에 가야 되는 특수한 그게 있어요. 아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이 나게 되면 네. 이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전략 물자예요. 네. 우리나라도 과거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SUV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면 나라에서 징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되게 싸게 줬거든요. 네. 보통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전쟁이 나면 일단 차를 다 폭발을 시켜요 전부 다. 그 나라에 차가 없습니다. 네. 뺏기면 안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전쟁이 나면 차를 다 공격해가지고 다 불질러거나 아~ 다 터뜨려 버려요. 전쟁으로. 네, 전쟁으로 네, 네. 인해서 전력 물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차가 아~ 없어져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수출업체들은 이제 가방 하나 딱 메고 딱 가가지고 차 필요하지? 헬로. 예 네, 맞아요. 아~ 네,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리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신팬 여러분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도 한 일주일이 후딱 지났죠. 지난주는 아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로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셨을 텐데 3프로 상담소가 좀 바뀌었죠. 썸네일도 바뀌고 또 가수분들 위주로 이렇게 모시다가 유튜버분들도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두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사례와 조언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한테 해주시는 조언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소리님이 사연 주셨고요. 인기 유튜버 콜라보 상담 방송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지극히 평범하고 그닥 즐겁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는 얘기가 제일 재밌고 공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으로 몇 차례 유튜버 분들 모시고 3프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함께 해주실 세 분의 게스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오늘 뭐 기대하셔도 좋을 좋은 네. 정보를. 네. 오늘 자동차 관련된 뭔가 누군가 나오시는데요. 네. 좀 유추를 하면 이 자동차에 대한 좀 연구들이 있는데 그냥 타는 거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뭐 그럴 거면 그냥 타면 되지 뭐. 뭐 사실 자동차에 좀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네.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보면은 뭐 그냥 탈 거 안전한 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가 최고의 친구다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심리를 갖는 분도 많죠. 예, 네. 계신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잔소리도 안 하고 원할 때 멀리 데려다주고 음악도 나오고 등등등. 네, 그래서 오늘 차를 좀 구매하는 좋은 정보를 네. 저도 좀 얻어갈까 합니다. 네. 그래요. 경제 멘토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얼마나 모인 겁니까 지금? 어떤 거 말입니까? 펀드. 아, 저희 시작하셨잖아. 네, 네, 시작했습니다. 거의 요즘 매일 한 10팀씩 오셔가지고요. 우와. 네. 거의 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남들은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을 좀 맡겨달라고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박세익 전문은 사방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야 그게 모두 다 이 우리 3프로 상담소를 통해서 네 모두 다는 아니지 뭐. 네. 좋은 이제 좋은 상담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잘 주셔야 돼요. 아 당연하죠. 네. 자 그리고 3프로 상담소 67회와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이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20여 년간 중고차 수출업을 하셨던 분인데 유튜버로 변신을 하셔가지고 중고차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알려주신 분이죠. 중고차 전문가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재테크에도 일가견이 있는 오늘 기준 구독자 16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계시는 헤이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헤이맨. 예. 헤이요. 헤이맨. 아, 예. 이런 헤이맨. 겁니까?
예. 아, 헤이맨이요. 원래 이제 헤이맨이 아니라 원래 초기는 헤이월드였어요. 헤이월드? 예. 제가 중고차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배낭 하나 메고 이렇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세상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헤이, 헤이가 약간 그 이봐 막 이렇게 부르는 네. 헤이 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세상 날려 봐. 네, 이런 개념으로 채널을 만들었었죠. 좋습니다. 근데 대학을 안 가고 네. 나이트 클럽의 웨이터 생활을 하셨어요? 아, 예, 저는 이제 인문계공학교 졸업을 했는데 네. 최근에 그 젊은 친구들 보니까 약간 저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저는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때 당시 몰랐어요. 네,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뭐 대학을 안 갔죠. 인문 그 당시만 해도 인문계 나와서 대학을 안 가면 세상에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구장을 전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쁜 길로 빠져서 이제 웨이터로 한 1년 반 정도 생활을 동네 하면서 동네 어디예요? 동네가 그 신길동. 신길동 여기서 가깝네. 네, 가까워요.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어요? 네. 야, 독특하신데. 그렇네요. 그럼 몇 년을 하셨어요? 그 웨이터 생활을. 웨이터 생활은 한 1년 반 정도 하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뭐 노점상도 해보고요. 아, 네. 그리고 노래방 기사도 해보고 이제 뭐 풍물시장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뭐도 해보고 야, 한 그래서. 10년간을 이제 약간. 아, 근데 우리 저 헤이맨 조태신 님은 외견상으로는 딱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나오셔서 대형 교회 이제 부목사님 딱 그런 분위기인데 네. 약간 네. 외모고시 패스하고 네. 외교관 같은 그러니까. 이미지도 있으세요. 아, 네. 야,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그 자동차 수출을 하시게 돼요? 중고차 수출.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제 중고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자동차에 관심도 많을 거예요. 저 역시 29살 때인가 이제 그때 당시에 중고차나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 이왕 이렇게 관심이 많을 바에는 내가 이쪽 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때 또 당구장에서 만난 또 선배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형, 나 중고차 딜러 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형이 중고차 딜러들 별로 인식도 좋지 않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 차라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현대나 기아자동차 신차 대리점에 들어가서 한 2년 차를 정도를 배우고. 네, 차를 배우고 어허. 신차 영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중고차를 팔 때가 되면 그때 나와서 중고차를 해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세상이 싫은 거예요. 넥타이 메고 다니고 직장 다니고 9시에 출근하고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요. 현대 기아 가기 싫었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곰곰이 있다가 이제 중고차 수출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고 네. 거기서 일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율도라고 있어요. 지금 청라 쪽에. 그렇죠. 율도 있죠. 네, 그 안에 가면 발전소 있고 네. 거기 보면 황량한 그런 그 사막 같은 곳에 컨테이너가 한 100여 개 놓여져 있고 차가 전시되어 있는 중고차 수출 단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단지에 가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 월급도 필요 없고 한 1년간만 이거 일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험한 데인데.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와서 이라크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중고차 수출 시작을 해서 이제 승승가도를 달렸죠. 승승장구. 네. 야. 그럼 몇 나라를 가보셨어요? 중고차 수출하러. 중동에 있는 나라도 많이 가보고요. 저 리비아 전쟁 났을 때 리비아에 있었고요. 네.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이라크에 있었고요.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다시 또 우크라이나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전쟁 난 나라에 가야 되는. 특수한 그게 있어요. 아,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이 나게 되면 네. 이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전략 물자예요. 네. 우리나라도 과거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SUV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면 나라에서 징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싸게 좋거든요. 네. 보통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전쟁이 나면 일단 차를 다 폭발을 시켜요, 전부 다. 그 나라에 차가 없습니다. 네. 뺏기면 안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전쟁이 나면 차를 다 공격해 가지고 다 불질러거나 다 터뜨려 버려요. 전쟁으로. 네, 전쟁으로 네. 인해서 전력 물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차가 없어져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수출 업체들은 이제 가방 하나 딱 메고 딱 가가지고 차 필요하지? 헬로? 예,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뭐 네. 길게는 아니어도 한 2년 정도는
좀 우리 속된 말로 좀 짭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특수가 그런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이제 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 네. 그러다가 유튜브를 하셨네요. 아, 예, 맞아요. 2018년도에 저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가 나왔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초기 이제 중고차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다 많은 영상을 올렸죠.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물론 지금도 1,000만 원 가지고 본인이 열심히만 돌아다니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중고차 수출이에요. 그때 시작을 했죠. 저는 난 왜 이런 시장을 몰랐지. 예. 네. 저희 딸하고도 좀 전에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라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뭐 어떻게 지금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들을까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최대한 네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 예, 대학교 3, 4학년 그때까지는 많은 경험을 쌓아두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런 면에서 엄청난 인생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소개할 때 또 재테크 고수라고 하셔서 이 재테크가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공부를 한 1, 2년 빡세게 내가 한 것 같은데 투자가 너무 어렵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다 전부 다 유튜브 영상 보고 그냥 열심히 했더니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 정말 종합 예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 왜 재테크 고수이신지 알겠다. 방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예, 부럽습니다. 아, 저 유튜브 너무 재밌게 봤고요. 예.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요. 저도 아, 예. 수수료 내겠습니다. 아, 수수료 내겠습니다. 아, 당당한 수수료 내야 돼요. 네. 근데 궁금한 게 너무 저도 끝까지 재밌게 봤는데 더욱 저기 뷰수가 많은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봤더니 어쨌든 제일 위에 인기 동영상으로 또 있는 건 3년 전에 하신 그 자동차 세대 컨테이너의 예, 맞아요. 쇼기? 쇼링. 쇼링 그 예, 저도 너무 일단 그렇게 수출한지도 몰랐고 근데 예. 180만 뷰쯤. 예, 맞아요. 그게 지금 현재 그렇더라고요. 예.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 예. 스스로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까? 왜냐면 뭐 저 비즈니스에 관심만 있다고 보시는 건 아닐 거. 그죠. 네. 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그게 제일 뷰수가 많은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실제로 이 중고차 수출이 일반인들에게 얘기하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더 많아요. 그러면 아까 그 컨테이너 40피트 하이큐브 컨테이너에 보통 평균적으로 차량을 3대를 넣는데 차를 3대를 네. 그게 저희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20대도 들어가요 그 안에. 에? 네. 아 분해해서. 네, 차를 다 분해해서 앞에 운전석 밑에랑 그러니까 그 운전 그 유리 있죠. 유리 네. 있는데 거기 자르고요. 운전석 뒤에 잘라요. 그럼 본네트랑 운전석만 있잖아요. 네. 그것만 차곡차곡 싸가지고 거기에 20대 가량을 넣고요. 나머지 부속은 또 따로 보내서 그 나라에서 다시 조립을 해서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약간 세금 회피 목적으로. 부속으로 판매를 하거나 이러려고 그렇게도 하죠. 진짜 경매장에서 네. 찍으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 중고차에 대한 얘기는 또 천천히 좀 나눠보도록 네, 하고요. 네. 첫 번째 사연을 사연, 일단 네. 제가 또 네. 너무 옆길로 빠져서 네.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94년생 남성 직장인입니다. 저희 투자는 20년 팬데믹 이후 친구가 투자의 중요성을 계몽시켜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19년 12월에 대기업 그룹사 IT 개발자로 취직이 되어 세후 290만 원 정도 되는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크게 과소비하지 않는 습관으로 약 600만 원 정도 목돈이 모인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20년에는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초심자 행운도 있었고 성급한 결정에 실수와 후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경험하고 이후 9월부터는 매월 연말 결산을 개인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주식을 샀는지 왜 이 주식을 팔았는지 이번 실패를 통해 뭘 배웠는지 등을요. 처음엔 몰랐지만 훗날 내가 저 시기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었는지
기억하기 좋더라고요. 이런 기록과 독서를 통해 20년부터 꾸준히 기본기와 경험을 쌓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21년 2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 사유는 아버지의 매우 나쁜 소비 습관이라고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반성커녕 자유롭게 살겠다며 집을 나갔고 저와 대학생 동생 그리고 어머니 3명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저에게 동생이 졸업까지 남은 3년간 집의 원리금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다행히 고정금리라 원리금은 130만원, 제 월급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 저는 이기적이지만 냉정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을 팔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게 좋은가? 일단은 이렇게 내가 부담을 하면서 버티는 게 나은가래요. 정말 여러모로 계산해봤지만 일단은 3년은 남아있는 게 최선임을 인정하고 3년 이후부터는 저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솔직히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바뀐 상황에 맞게 제 환경을 모두 바꿨습니다. 핸드폰은 알뜰폰으로, 아, 그리고 저의 자그마한 과소비라고 할 수 있던 데이트 비용도 저의 상황을 여자친구에게 모두 설명한 이후 데이트 통장으로 전환하여 일단 모든 비용을 축소 및 고정지출로 전환했습니다. 이 기회에 이런 상황을 이해해준 여자친구에게 고맙다는 말 다시 한번 결혼 안 하셨나 봐요. 싶습니다. 네, 계속 네. 만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혜택을 이용해서 21년 3월 금리 2.6%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21년이 끝날 때 시작한 저는 주식 사산 5만 천불, 부채 마이너스 1,300만 원으로 어쩌지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22년 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인지 제가 1년 만에 지쳐버려서인지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본업과 연관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내년 상반기 작은 앱 출시를 목표로 새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불확실함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집에 또 예상하지 못한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내가 믿고 투자하는 기업들을 여전히 믿어도 되나? 지금은 부채를 줄이기만 하는 시점이 맞나? 이제라도 매수해야 하지 않나? 내가 13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 등등요. 그래도 저는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회사 동기, 여자친구에게도 이런 상황과 감정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소통을 하다 보니 제 주변에도 이런 집안 내력이나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만 서로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못했을 뿐이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지금 버티는 건 그저 단순한 붕괴의 전조 현상이며 특정 시점이 되면 제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까 봐서요. 이런 불안함을 느끼는 제가 정상인가요? 그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만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혹은 제가 제 자신의 방향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건가요? 저는 무너지기 싫습니다. 극복하고 싶습니다. 이겨내고 싶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네. 다짐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근데 뭐 이게 극단적인 생각은 아니다. 네, 오해하시지 말라. 이렇게 아마 우리가 또 걱정할까봐 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아이고.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이 그 많은 조언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박세익 전무도 같이 좀 조언을 주시죠. 왜냐하면 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그죠. 네. 부모님의 어떤 이혼과 그로 인해서 맡아야 될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캐시플로도 짜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 또 투자를 하고 계신데 레버리지 일으켜서 그죠? 네. 2022년 쉽지 않아요. 예. 솔직히 우리 헤이맨 분도 그러시고 이 사연을 보셨을 때 아마 그동안에 여러 시행착오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또 94년생 남성분이시고 대기업 IT 개발자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안정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직장을 또 다니고 계시고 지금 원리금을 맡아달라고 하셔서 이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아드님이 어머니의
그 집에 대한 원리가. 근데 이제 뭐 집이 이제 어머니 명의로 돼 있을지언정 네. 본인이 이렇게 경제적 기여를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가만히 돼야 되겠죠. 예. 근데 어머님한테 되게 이제 효도할 수 있는 효자시네. 네. 세상 살아가면서 그 특히나 지난주가 어버이날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어려운 130만 원의 부분을 월급의 4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렇게 하시는 거 지나고 보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효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행복한 가치를 만들고 계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요 부분인데요. 아, 요렇게 하다가 뭐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 바다는 이 염분이 있어서 부력이 되게 좋아요. 가만히 그냥 누워있어도 둥둥 떠요. 그런데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밑에 상어. 아니, 남해 거기 상어 없거든요. 근데 상어가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갑자기 제가 거기서부터 막 허우적대면서 겨우 바닷가로 나왔어요.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두려움. 제 마음 속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제대로만 하면 실력적으로나 두렵지 그 위험에 빠질 상황이 아닌데 그냥 제 마음이 두려워지면서 거기서 막 허우적대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안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결혼도 안 해봤고 사회생활도 이제 시작해봤고 재테크란 걸 이렇게 해보는데 뭔가 힘드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라고 제가 또 했잖아요.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에요.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아무리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샀는데 갑자기 막 마이너스 30% 나니까 야 이게 맞나? 그런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 그럴 때 30년 차트를 한번 보세요. 30년 애플이라든지 30년 동안에 그동안에 위대했던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그렇게 핵심 우량 기업이고 어떤 뭐 경제적 해자 뭐 우리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면 이렇게 빠졌을 때 이런 손실이 다 회복할 겁니다. 근데 당장 이제 내 계좌에 있는 손실을 보고 이제 아 내가 어머니 원리금도 내야 되고 뭐 이랬는데 아 여기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그렇지.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도 다니고 우리 있고. 근데 헤이맨님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 뭐 그냥 갈 형편이 못 되신 거예요? 대학을 안 간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정도 갈 정도 수준은 되긴 했는데 이제 안 간 게 그게 나를 대변해 주는 것보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고 대변하고 싶었거든요. 네.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이잖아요. 네. 남한테 피해만 안 입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모범 부모님 말씀 굉장히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때 후회는 안 해보셨어요?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네. 아니 후회하면 다시 가면 되죠. 지금도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면 뭐 당장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과연 그 틀에 넣고 안정적으로 살 거냐? 차라리 미국처럼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야 그래 너 인생 멋있게 사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 사회가 됐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네. 그 페이팔을 창업한 피터 틸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피터 틸이라는 분이 페이팔 창업하고 그 다음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전부 다 대박이 나가지고요. 그냥 이 페이팔 벤처 사단이라고 하지. 예. 그 페이팔 또 사단이라고 좋게 말씀하셨는데 페이팔 마피아라고 해요. 네, 그쪽 업계에서는 페이팔 마피아 해서 일론 머스크도 그 마피아 소속이에요. 네, 그 소속이고요. 근데 이 피터 틸이 그 벤처 기업 투자에서 번 돈으로 그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들어서 그 스탠포드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창업비를 줄 테니까 조건이 뭐냐면 대학 그만두는 조건이에요. 스탠포드를 그 당장 그만두고 창업을 할 거면 내가 창업 지원비를 대줄게. 네,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왜 가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획일화된 그 사고의 틀을 깨고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얘기했던 Think Different였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헤이맨 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Think Different하게 했다는 게 네. 윤 교수님 일단 뭐 이 사연 뭐 얘기부터 하면은
만약 저한테 좀 저희는 이제 계속 그런 말씀도 드리고 저 스스로도 이제 주로 해드린 게 내용과 감정을 분리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94년생 지금 열심히 사시는 우리 오늘 사연 주신 분 내용적으로 100점 만점에 거의 200점 아닌가. 네. 아니 어떻게 더 잘 살 수가 있을까 내용적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 분리를 해야 되냐면요. 내용이 200점이라고 해서 감정이 아 뿌듯해 난 잘하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로 작동이 안 되고요. 심지어는 내용이 200점인 분들이 불안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동기가 돼서 내용이 200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이와 상 엄청 성공하신 분들도 똑같은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또 동기가 되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저도 그 훈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감정이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불안한 조상들만 살아남았던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좀 벌써 뭐 한참 전에 많이 유행했던 얘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봄에 아, 꽃이 너무 좋다.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유전자인데 그런 조상님들은 맹수가 오는 걸 몰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꽃이 이쁘긴 하지만 뭐 사자가 안 오나 사주 경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계속 그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 불안 네. 유전자가 많은 분들이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남은 후손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게 좀 피곤스러운 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균형이 중요한 거죠. 이런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제가 정상인가요?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꾸 인내하고 이런 걸 쓰시면 안 되죠. 이 버틴다는 용어를 잘 쓰셨는데요. 버티자라는 게 그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요. 이건 당연해 하고 이렇게 좀 그 감정을 느끼면서 버티는 겁니다. 예. 아, 지금 이런 주식 시장에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런 특수한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다 특별하니까요. 내 상황은 세상에 제일 큰 고민이 내 고민이죠. 뭐 객관적으로 해야 점수를 매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또 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또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다는 줄 알았더니 소셜 커넥션이라고 그러죠. 속내까지 얘기할 친구 회사 동기, 여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너무 훌륭하시고 그러네요. 이런 상황도 다 이해하고 하셔서 내용엔 전 문제가 없다고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불안을 느끼는 것도 정상인데 그러니까 이걸 너무 누르지 마십시오. 근데 대신 불안을 이기는 법은 불안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잠깐 이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일에만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요 노는 거에도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걸 벌써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너무 완벽을 추구하실 수 있어요. 왜 포지티브한 느낌만 난 존재할 수 없는 건가? 네, 그거는 없습니다. 네. 우리 헤이맨님은 인생에 그래도 야, 그땐 진짜 죽고 싶었어.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런 데 있었어요? 아 근데 죄송한데요 질문을 저는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서 유튜브에서도 최소한 나랑 한 15살은 차이 나겠지 생각했는데 30살에 중고차 그 해외 수출을 하셔서 20년을 했다 그러시니까 또래 뭐야 소띠예요 올해 50입니다 73? 네 맞습니다 우와 동갑인가 아 아니죠 박정모보다 어린가 예 네, 저보다 네, 조금 어리시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니, 4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순진해. 야. 아니, 진짜로. 네. 50년 동안 사시면서 네. 특별히 이제. 아, 근데 요거 이제 방송에 나가기 좀 힘든 것들이 많아서. 아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 뭐. 다 이해해. 27살 때인가? 솔직히 뭐 20살에 이제 세상에 나오면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렇죠. 네,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뭐를 해보려고 뭐 비디오방 기사도 해보고 노래방 기사도 해보고 노점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볼 정도로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원인을 뭘로 찾았냐면 아 이거는 돈이다.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지금 생각하면 괜히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알았어요. 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알았지만 그때 당시엔 돈이 없어서
그 화장실에서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 여기 콩팥 뭐 신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와. 진짜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통이지 그걸 고통스럽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 뭐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전화를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미아리가 청량리인가 그쪽 가니까 그 무슨 적십자인가 뭐 백병원인가 뭐 있더라고요. 적십자 병원. 그죠. 네, 네, 네. 네,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 네. 가서 성마오로 병원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도 네. 오래돼가지고 그 검사를 기본 검사를 받는데 6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알았다고 이제 순진하니까 60만 원을 어렵게 구해서 이제 그 CD기에다 돈을 넣거든요. 넣고 이제 어디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냐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죠. 아. 그 전에 몰랐죠. 아 그때 맞아요. 아. 그 많이 붙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아, 병원 화장실에도 많이 붙어 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게 다 사기였군요. 집에 와서 이렇게 아. 아버지가 텔레비를 보시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구나. 아 근데 콩팥을 적출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 준다고 그래서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개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가 부족하면 사회생활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 다행이다. 근데 그걸 이제 검사비 명목으로 이제 60만 원을 내면 이제 그게 정상이면 사간다. 네 맞아요. 아니 콩팥 두 개잖아요. 하나 네. 없어도 됩니까? 아 되긴 한데 이거 다른 얘기. 아 근데 충격인데 진짜 나는 네, 내 네. 주변에 네, 네. 진짜 팔아보려고. 서정진 회장이 그렇게 하셨더만. 서정진 회장이 그래요? 명동 사채시장에 돈 하도 많이 써가지고 네. 신체 포획약서를 썼대요. 네. 많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쓴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이제 다 팔아가지고 이제 서류상으로 없다고. 네. 담보 다 잡힌 거야. 담보 다 잡혀가지고. 근데 근데 몇 27살 때? 네, 그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정도로 돈이 필요했었어요? 네. 이제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계속 할 때마다 망했어요. 왜 제가 재테크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린 나이에는 이게 돈 된다 그러면 책상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진짜 밤을 새워서 배워가지고 딱 하면 돈이 안 돼요. 거기서 딴 데 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어깨에 물이 왔다가 간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대학교나 고등학교 앞에서 꽃을 이렇게 졸업식 날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된대요. 그 또 열심히 남대문 그 꽃 화훼시장이랑 양재동인가요? 화훼시장 네, 가가지고 네. 또 안녕하세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또 했는데 또 돈이 안 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알았죠. 아 돈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길목을 지키는 거구나. 근데 그 길목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중고차 수출에 와서는 입 꽉 다물고 여기에서 10년에 한 번은 그 파도가 오더라고요. 네. 그 어느 업계나. 근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업계의 사람들이 무수한 노력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하나가 이제 팍 터져 올라요. 그때 이제 편승해서 따라가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죠. 주식시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식이랑 똑같은 거 장사에 그러니까요.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그걸 경험을 통해가지고 제가 느끼게 됐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서른 살에 이제 중고차 수출에 중고차 수출. 와서 여기서도 그냥 진짜 10년간 절대 다른 데 안 가고 돈이 저기 있어도 안 가고 여기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불과 한 2년 정도 배우고 나서 1년인가 1년 반 배우고 나서 바로 이라크 전쟁 2002년도인가 터졌어요. 네. 터지고 나서 이라크 전쟁 끝나자마자 이제 이 업계 호황이 온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돈을 벌고 그때 이제 재테크를 조금 알게 됐죠. 카페나 이런 데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형님 말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헤이맨 님 하시는 말 자꾸 들으면서 자꾸 그 드라마 보다가 왔는데 지금 친구가 소개해서 봤는데 뭐. 예, 네, 아재 드라마는 아니긴 한데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요. 아~ 젊은 좀 네, 직장인데 그래. 이런 이게 이제 집 문제도 네, 있고 뭐 네, 네, 나의 해방. 자꾸 해방이란 단어가 네. 거기 그 뭐 직장인도 다니고 하는데 좀 뭐 깝깝한 분들끼리 그 동호회 그 회사에서 자꾸 이제 동호회 활동을 다 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이 모여서 맞는 동호회가 해방 클럽. 그래서 뭐 정하지도 않고 뭐에서 해방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일찍부터 그냥 이건 약간 제가 우스개로 아, 나 충분히 충분히 해방적인 그런 용기 장기를 팔아서까지 뭘 해보려고 했다라는 게 나 네. 처음 아 사기 잘 당하셨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도 좋으시다. 사기 잘 당하셨네요. 그래서 네 사기 잘 당하셨대요. 두 번째 사연. 아 제가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한 고3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잃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에 책도 많이 읽고 3프로 채널도 시청하며 학교 공부와 주식 공부를 같이 하면서 조금씩 수익이 나고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알면 알수록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이 생겨서 간절하게 펀드 매니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투자 공부와 학교 공부를 같이 했기에 성적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검색했더니 학벌이 중요하고 경력이 중요하다고만 하는데 학벌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사연을 처음이네 이라서 제대로 걸렸다 오늘 제대로 걸렸어 박수행 전부 제대로 걸렸어 이 사연 대박이다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학과를 나와야 하는지 어떤 자격증 CFA 자산 투자 자산 운용사 등등이 필요한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또 영어가 필수인지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개인 투자를 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확실히 아. 지금 현직 펀드 매니저 대장이 확실히 네. 아 당돌한데 거의 취약 컨설팅. 아 이제 진짜 이분 네. 진짜 와 최땡땡님 아 진짜. 근데 네. 기분이 되게 좋은 사연 아닙니까 그죠? 아까 뭐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들의 취업 1순위가 공무원 뭐 이런 세상에서 펀드 매니저? 저 사실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그냥 증권사를 취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문사로 들어가면서 알게 됐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스페이스가 한 2, 3명 정도 이렇게 아직 그 허가가 나기 전에 한 6명까지 인턴을 받았었어요. 교육생이죠, 그냥. 예, 금융교육생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 보고 뭐 나중에 내가 잘 돼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네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재능 기부한다는 차원에서 그 교육생들 가르쳐주고 그런 거 하자 해서 그 옆에 뭐 모르는 애들 와가지고 이따가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예, 잘 가르쳐줘라 해서 네, 뭐 그렇게 해서 고1짜리도 왔었어요. 모르는 애들이긴 하겠네. 네, 처음 보는 애들 와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회의도 같이 하고 하는데 고1짜리를 보내는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고1도? 네. 예, 예. 보내라고 제가. 보내라고 하면서 아 우리 애는 너무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내라. 이 자본주의를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그 애가 뭘 하든지 축구선수를 하든 의사로 살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자본주의를 알고 산다는 그렇지. 게 보내라고 했더니 아 우리 애는 너무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일단 보낼게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전문이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이 저녁 먹는데 아빠 나 유학을 가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 유학을 가야 되겠어 그러면 낭망한 게 아니고 그 너무 좋아합니까? 그 아빠가 그래도 아빠가 약간 여유가 있었나 예, 여유가 좀 있으신 분이고 여유가 있든 없든 공부에 대해서 이제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학을 가야 되지?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몰랐고 그런데 애가 아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블룸버그를 또 쓰거든요. 블룸버그라고 그 온갖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그게 월 한 그 불대리라고 그럽니다. 대리급 월급이 나가요. 한 350만 원 정도. 오. 그 컴퓨터 단말기 하나에 월 350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한글로도 서비스가 되지만 영어로도
많이 좀 찾아야 되고 우리가 유튜브 볼 때 제가 좀 부러운 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그 데이터를 영어 원어로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가 그냥 아 공부를 해야 되겠어가 아니라 유학을 가야 되겠어라고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니즈를 발견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희 그 교육생들 받을 때 뭐 피아노학과 그다음에 미대 뭐 그림 그리는 뭐 다 괜찮다고 그래요. 이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는 적성 모든 업이 마찬가지지만 적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저희 이제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지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건 아니다는 거죠. 네가 좋아하면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다. 근데 내가 일을 해보니까 남들보다 잘하고 좋아요. 그게 이제 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까 뭐 딸 보고도 네 적성을 찾아라는 거죠.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재밌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 재밌어서 막 열심히 했더니 퍼포먼스가 남들보다 좋을 때 그게 네 적성이라는 거죠. 그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한 재밌는데 퍼포먼스도 안 나올 때가 있지. 있어요. 저 형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업계에 이래 보면 참 열심히 하는데 네, 정말 열심히 하는데 또 저희 동료 중에도 카이스트 나온 동료도 정말 일주일 밤새라면 밤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밤새면서 했는데도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면에 저희 그 진짜 여상 나오고 그냥 실무 바로 이제 업계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기회를 줘요.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적성에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여상 나와서 증권업계에 들어오면 뭐 매매팀장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매매팀에서 이런 트레이더.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주문을 내는 펀드 매니저보다 주문을 받아서 이 트레이딩하는 이 여직원이 훨씬 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적성 때문에. 예. 그래서 교보증권에 이 선물 되게 잘하는 그 펀드 매니저가 파생상품 하다가 이제 약간 뭐 아파서인가 못 나온 거예요. 이직을 했던가. 아, 이직을 했구나. 그래서 거기 그 사람의 펀드 매니저의 주문을 받던 그 여직원 보고 그 본부장이 네가 한번 해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벌써 한 15년 전에 10억대의 보너스를 받아갔어요. 우와. 해본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업계에 들어올 때 진입장벽은 있어요. 진입장벽.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얘기해 줘서 꿈을 주지 마시고. 예. 예, 그 부분은. 아니, 취직하려면 펀드 매니저니까 남의 돈 운용하는 건 제도권이니까 예. 거기 올라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경제학과를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경영학과. 예. 혹은 뭐 이런 또 요즘은 이공계열도 좀 뽑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경영 경제가 제일 유리하죠. 예. 그죠? 여기 유리하고 대학을 나와야 돼요. 현실적으로. 네. 고졸인 경우에 펀드 매니저로 뽑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에요. 안 뽑힙니다.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린 규모 있는 금융 회사에서는 비교적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해서 주식 성공하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박세익 전문인 같이 제도권에서 자산운용사나 그죠? 네. 이런데 펀드 매니저 하려면 지금 주식을 일단 스톱하세요. 스톱하시고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비교적 관련 학과를 가셔서 준비를 하시라고. 근데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계속 투자해가지고 본인 주변 돈을 투자하고 투자 받거나 투자하는 건데. 아, 글쎄, 그게 쉬운 일인지 모르겠다 이거지. 아,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앨런 그린스펀 있잖아요. 연준의 이장으로 19년 동안 하면서 뭐 최고의 연준의 이장이었죠. 그 앨런 그린스펀이 이제 그 학부 때 전공이 플루시인가 뭐 그랬어요. 그 음대를 갔었어요. 음대를 갔다가 대학원에 이제 MBA로 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고3분 우리 김프로님 말씀대로 이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근데 대학교 전공이 꼭 경영학과 경제학과 일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나 우리가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되는 이제 그 과정이 보면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하잖아요. 조사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옛날에는 이제 회계를 아는 경영학과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바이오는 약사 출신이 바이오 애널리스트 많이 하고 있고요. 조선은 실제적으로 조선소에 이렇게 현대중공업 같은 다녔던 사람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도 반도체 그죠 하이닉스 출신이 하고 있고 막 근데 그래요. 그래도 다 대학을 나와야지. 저는 그냥 뭐 다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 성적이 높지 않고 그래서 반에서 한 반 정도 석차 열면 50명인가요 요즘? 50명 중에 한 25등 30등 하면 펀드 매니저 못 돼요. 요즘 솔직히 30명일걸요? 30명이요? 언제죠? 50명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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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이 안 됩니다.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요? 근데 반에서 한 반 정도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도권 펀드 매니저 못 됩니다. 네? 솔직히 아니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확률이 너무 낮죠. 그거는 맞는 네. 말씀이세요. 그리고 영어가 네. 필요하냐? 필수적이진 않아요. 필수적이진 않지. 근데 영어가 되면 유리해요. 네. 왜냐하면 면접 시험을 볼 때도 저도 면접 볼 때 영어로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영어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 고등학교 때는 투자도 하셔도 되지만 고등학생으로서 준비를 그리고 대학을 안 가도 되죠. 그런데 대학을 가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그리고 대학이라는 게 사실은 또 무슨 졸업장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이 경험을 통해서 또 간접 체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 최땡땡군에게는 열심히 지금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서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걱정은 그 다음에 해도 된다. 특히 펀드 매니저 되시려고 하면 공부 잘 하셔야 될 걸. 네. 현실적으로 그죠? 네. 그 현실적으로 펀드 매니저의 80%가 다 스카이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현실인데. 네. 근데 운은 좋으신 분 같습니다. 네. 왜냐면 박세익 전무님은 네. 네. 오너시기 때문에 일단 만나 안 만나. 아 그러면 취업 취업은 아니고 인턴 내일에도 네. 네. 제가 연락 드릴게요. 진짜 진짜로 네, 네. 운은 좋다 이분. 자 여러분 해봐야 되니까. 자 최땡땡군 축하드립니다. 네. 네. 채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합격. 예. 야, 이 능력 있는데. 네. 그지? 야, 고인데, 그죠? 네. 네.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겨울 방학 때 오세요? 네. 어떻게? 저 자녀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딸이 둘이고요. 딸 둘. 네. 고등학교 2학년. 아니 그 아빠의 에너지는 네. 다 받았나요? 그러니까. 뜨거운. 큰 딸은 저를 좀 많이 닮았고요. 네. 둘째 딸은 약간 와이프 닮아서 이제 꼼꼼하게 뭔가를 이제 차분히 잘하는 스타일이고 네. 자녀분이 만약에 대학을 안 간다 네. 그렇게 선언하면 아빠로서는 어떻게 해? 뭐 그다지 아 근데 아까 잠깐 펀드 매니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젊은 시절에는 자기를 증명할 게 없습니다. 네. 네. 자기 뭐 해봐야 뭐를 알잖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뭐 스카이를 나오거나 특정 직군에서 일할 사람들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나는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학벌이 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 사회생활하면서 의문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 과연 그러면 대학 나온 애들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거나 졸업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근태는 어느 정도 된 거라고. 그렇죠. 아 근태가 네. 최소한 회사에 전날 술을 잔뜩 먹고 다음날 출근을 못하는 이런 불상사는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주는 기본 과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이미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드는 생각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우리 최땡땡군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본인의 생각과 또 부모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봐요. 뭐 그 대학이라는 것도 뭐 그걸 극복한 우리 헤이맨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만두고 나와서 창업을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마크 주커버그도 그렇고 뭐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는데 만약에 뭐 정말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데 글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헤이맨과 함께하는 3프로 상담소 1분 이렇게 좀 마감을 하고요. 저희도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5분 있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혹시라도 대학을 나오셨는데 왜 대학을 갔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제가 윤대현 교수님한테 선물로 드린 건데 제가 열어봐도 되죠? 아 그럼요. 네. 네. 그거 보면 위스덤 칼리지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 유명한 위스덤 칼리지. 네. 그렇게 하면 꼭 짜오치는 것 같잖아. 아, 좀 자연스럽게 좀 해줘요. 이제 우발적으로. 위성 칼리지 나올 때 16강 했던데. 위성 칼리지에 이게 딱 써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이게 내가 책임진다는 뜻으로 하고, 인포메이션을 드리고, 여기 각 이제 강사진. 강사들. 박사 전문가 여기 계시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쿠폰 코드를 딱 만들고, 이렇게. 라인업과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저희가 100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정말 이거를 꼭 그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될 분들에게 저희가 드리거든요. 윤대현 교수님께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잘 보겠습니다. 아까 자랑하려고 이렇게 부럽습니다.